고2 2019년 3월 학평 때 나왔던 과학 지문 상평형 지문에 보기 문제 두 개를 풀어볼 건데 이거 풀고 나서 그 다음에 3점짜리 보기 문제 이어서 풀어볼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보면은 일단 문제를 읽어봐요. 보기와 윗글에 그림을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가 여기고 윗글의 그림은 여기 있죠.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거 확대를 할까? 두개 확대를 해가지고 붙여놓을까? 확대를 한번 보일라나? 이게 하도 조그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 보면은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건 뭐예요? 요 녀석은 뭐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물. 이 녀석은 물의 상평형 그림이고, 이 녀석은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이두 개가 다른 거고, 그로 인해서 가로축 온도, 세로축 압력 똑같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조금 다르고, 미묘하게 다른 게, 여기는 이 화살표가 살짝 왼쪽 위로 향해 있는데, 이 화살표는 약간 오른쪽 위로 향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나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 글을 안 읽어도 1번 선지는 일단 해결이 돼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비해 임계점이 어디 있어요? 임계점이 여기래요. 여기래요. 이 녀석 임계점은 여기래요. 그래서 두개 그냥 압력이랑 온도 조건 재보면 73, 31, 217, 374니까 이산화탄소가 둘다 낫죠. 그리고 다른 녀석도 한번 볼까요? 글안 읽고 봐도 되나? 이산화탄소는 물과 달리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겠군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대기압이 몇일까요? 1이겠죠. 일반적인 대기압은 1이고, 일반적인 대기압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겠군이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일단 이걸 읽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보이는 게 지금 이 화살표랑 그다음에 이 실선 사례가 들렸나? 이 실선 보면 대충 요게 고체 라인 그리고 요게 액체 라인 그리고 요게 기체 라인인 걸로 보여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기체 라인이 이렇게 아래까지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이제 읽어봐야 읽으면서 여기까지 읽으면서 각 영역이 어떤 식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나뉘는지 봐야 되는데,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긍정적으로? 액체가 있을 공간, 사실 액체가 있을 공간 이거밖에 없지. 아무튼 간에, 액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대기 수준에서는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에는 고체와 기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액체라는 녀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1기압 상태에서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기압에서 아무리 오른쪽으로 늘려봐야 이건 기체고 아무리 위로 이 상태에서 늘려봐야 고체인 거죠. 액체로 존재할 수 없겠군이 맞는 말인 것 같고 이건 좀 이따가 읽으면서 다시 확인이 되면 확인을 할게요. 이건 그냥 그림을 보고 푼 거예요. 그리고 3번. 물과 이산화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1이라는 압력 조건이 여기서 유일하게 동일하죠.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높은 상물질이겠군이라고 했는데, 기체가 높은? 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쵸? 어찌됐건, 근데, 1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기체가, 뭐, 차지하는 부분의 위치가, 뭐, 아래쪽에 깔려있고, 뭐, 잘 몰라요. 이건 좀 이따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건 그냥 해보는 거고, 실제로는 제일 더 빠른 거는 그림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이해를 한 후에 보기와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 주는 겁니다. 4번. 물은 이산화탄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 평행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겠군. 물, 여기였죠? 이산화탄소, 여기였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겠군.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라는 게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군이라고 하죠. 고체에서 액체로. 여기서 이제 상변화가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길 봐야 돼요. 자, 볼게요. 상평형 그림은 닫힌 개가 뭐예요? 주위와 물질 교환을 하지 않으나 에너지 교환을 할수 있는 개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고체와 액체가 서로 열은 교환을 할수 있으나 서로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엄청 차가운 얼음이 있고 엄청 따뜻한 물이 있는데 이 둘을 맞대면은 이 얼음이 바로 물이 되진 않아요. 얼음이 녹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얼음이 물에서 에너지를 뺏어가면서 얼음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반면 이 물은 에너지를 뺏기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 상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압력과 온도에 따른 물의 상을 보여주는데 상평형 그림에서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을 상경계라고 한대요. 뭐 요런 녀석 그리고 요런 녀석이 있겠네요. 요렇게 삼중점, 이게 딱세 개의 중심점이라는 의미인 걸로 보이는데, 선의 각 점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나타내며, 아니죠? 맞나요? 선을 이루는 각각의 점, 이게 점이 모여가지고 선이 된 거죠. 그리고 상경계는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이 된다. 이거 말을 이렇게 어렵게 놨는데 그냥 이 선의 각 점을 모아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건에서 상평형이 이뤄지는데 여기에서 온도가 바로 여기, 그리고 압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좀더 쉽게 말하면은, 이건 뭐 어디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가 상평형을 이루는데, 이게 액체와 기체가 상평형을 이루는데, 이 상황이 온도가 100도, 압력이 대기압이 1인 상태를 말하고, 만약에 대기압이 1인 상태에서 온도를 100도보다 더 높게 높여버리면 뭐예요? 액체는 뭐가 되죠? 수증기가 돼서 기체, 기화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승화곡선.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아니네요. 이거는 융해곡선이네요. 요게 융해곡선이고, 그리고 기체와 고체가 평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 아래 라인이죠. 요게 승화곡선이죠. 그리고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요 라인이에요. 기하곡선이겠죠? 그래서 이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색칠을 한 대로 그 영역상에서 해당 상으로 물체가 존재하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 물과 이산화탄소는 근데 기체가 높은 상물질이라는 게 근데 무슨 말이야? 좀더 읽어봐야 되냐? 아니면은 이 윗부분을 읽어야 되나? 근데 그림 설명이 아래도 있는 걸? 아래까지 읽어줘야 되나? 그림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 경계를 따라가면 두 선이 분기하는 점, 바로 여기가 삼중점인데,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로 삼중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 경계를 따라가면, 선이 끝나는 임계점,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임계온도,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한다. 임계온도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기체가 액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기체는 다시는 액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계 압력은 여기에서 좀만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액체는 절대로 기체가 되지 않는다. 두상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기체가 높은 상물질, 낮은 상물질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 물질을 높은 상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선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같은 압력에서는 가장 온도가 높은 곳에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체가 어디를 잡아도 똑같죠? 기체가 가장 높은 온도를 자랑하니까 얘가 높은 상물질이 맞고요. 그리고 4번. 물은 이산화탄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겠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가 지금 고체랑 액체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게 융해곡선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위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하나의 선이잖아. 이 선에서 온도가 높아질 때 압력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죠.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5번이 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군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는 말은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건 뭐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 뭐예요? 둘다 승화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는 제가 배운 지 거의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된다. 승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 기화인 거고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건 융해인 거고. 승화 곡선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빨간색으로 할까요? 승화 곡선이 이거라고 했죠? 승화 곡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갈수 있다는 말이에요. 승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승화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고체와 기체가 바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군이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거고요. 사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냥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도 그냥 아예 안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해봤고요.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문제 풀때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물론 이거 풀면서 앞에 문제 풀면서 아마 지문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제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중간중간에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는 과정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많이 생략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디예요? 당연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3점 문제, 다음 보기 문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